오케이. 계속해서 채비님. 예. 늦게 연습이네요. 봅시다. 숙제하는지. 짜란. 오케이. 보자. 뭐, 이렇게, 뭐, 지적과, 비디병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지적했고, 김지환. 아직도 글씨를 그리고 있어. 저거 되게 웃기는데, 나보고 잔소리 하지 마. 우와. 발라당 까져가지고. 자, 최민희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 오케이. 그래서 스무고개 하자 말이죠.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There m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되어 있는데 거기 나이대 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오케이. 자, 보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복수 단수요? 오케이. 이거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알아두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뜻이요? 대열에 몇 가지 뜻? 두 가지였나?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뜻도 있고. 혹시 쌤, 죄송해요. 까먹었군요. 지금 볼까요? 진짜 죄송해요.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있고 또 있는 있다. 아무 뜻 아무 뜻도 없고 그 말은 아무런 해석도 하지 말고 대신에 함께 함께 사용된 사용된 비동사의 있다. 아무 뜻 없이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뜻이 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거 와, 처음 봐요? 아니요, 봤어요? 봤던 것 같네요. 지금 이건 둘 중에 무슨 뜻이어야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얘 보입니까? 예, Hey. Lots of stories about me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야기들.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시는 언제 한다 했어요? 앞에 있어야 되는 애가 뒤로 가서 되었나? 조금 많기도 하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 빠진 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시가 길려졌을 때 글에는 예. 절대 없는 일. 23이라고? 책 가져와봐.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간 경우고 우리만의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22 안 했잖아. 22 됐잖아. 23도 안 했잖아. 23 연습해갖고? 최고 왜안 했냐, 너? 근데? 응? 20이 제일 있었지, 28도 있는데. 기다려, 그러면. 오늘 그냥 28에 22. 22를 해야지, 21을 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lots of stories about me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하여. 아, 아니, 잠깐만요. Lots of stories about me가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오케이, lots of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오케이, stories.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럼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lot of. 또는? 내가 얼라라고 나처럼 똑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건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또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아, 예, 했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many, much.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뭐를 확인하면 돼요? 단수 복수. 그래서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둘 다. 응? 잠만요. 많은 이야기들. many요. 네, 그렇죠. 당연히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복수형이 왔으니까.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me. Yeah. 자, 나 자기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해놓고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대요.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게 틀렸네. 그래. 뭐 틀렸어요? 그 펭귄. 그 다음 계속해서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뜻은 예? 거기 놔두세요. 많은 박쥐들이 또 틀렸네요. 산다 나와 함께 나의 추운 성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무엇이 너와 함께 사니 나니? 오케이. 왜 아니죠?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계속 틀립니까? 틀렸어요. 응? 아까 뭐 몇 번 고쳤어요 지금? 오늘 두 번째 고쳐갖고 겨우 맞았네요? 뭐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오케이. 너와 함께 너의 추운 성에서 무엇이 살고 있냐? 누가 살고 있니? 이 말이겠죠? 네. 그래서 What does 그거 아닌 거? 그렇군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본대요? I live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즈 하나씩 더즈 또는 비동사. 아, 비동사다. 안 두 아닌가요? 하나씩 두죠. 예. 여기에 원래 물어보면 이 속에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뭐가 그렇네요? 그렇네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또 새롭죠. 아니요. 왜 가르쳐 줄 때마다 새롭다. 아니요. 땅콩.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네. 여기에 숨어 있던 뭔가가 앞으로 뛰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 왜 여섯 가지 질문인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 다시 되돌아 들어간다고요. 다만 답을 듣기 전까지는 얘를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즈. 오케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네.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네. 얘가 얘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네. Do what live 해야 되느냐? Does what live 다 안 된다고요. What이
6가지 질문이 앞에 있을 때 6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감히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에 표현이 좀 달라진다고. 혹시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했더니 Another alphabets live with me my cold castle. 뭐 하나 빠뜨렸는데 다시 해볼까요? In my cold castle. 오케이. 아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 Never sleepy at night. 나는 절대 자지 않는 절대 슬리피 잠들 졸리지 않는다 밤에 A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너는 절대 졸리지 않니 오케이 영어 표현 와 얼려내볼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Are you ever sleepy? 헤이, 틀린 거 고쳐주세요. 와. 응. 예. Sleepy 졸린 어떤인데? M인데 어리 아니네. Is you? 아니, 아니요. 주름 시키 저거 까불까불 시기 해요 진짜. 이 좀 힌트 좀 주세요. What? What은 무슨 What이냐 지금 밤에라며. 네. 어? 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네. 근데 무슨 What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 When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비동사죠. 그냥.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뜻은 That. That during the 아 아는데 that 즈음에 아 아닌데 아닌데 나는 잔다 큰 상자 안에 있어 예 틀렸고요 in a large box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ere? 아. Are... 잠깐만요, 큰 선자. Where are you sleep? What are you doing? 네, 뭐요? 뭐요? 응? 화장실. 응. Where are you sleep? 드림 더 데이 헤이 또 틀리셨고요 잠깐 틀렸죠? 어디 아닌가 보나요? Where do you sleep? 뭐 정해줘 네? 응 to... Are you sleep 맞죠? 아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묻는 걸 만드는 거는 한 내가 봤을 때 한 100번은 했어. 예. 그치? 순서는 간단해. 내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예.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너는 잠을 자니를 만들면 되니까 어디에서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 슬립이니까 두가 아닐까요?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상한데?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여기 보면 예. 언제 누가 뭐뭐 한다 혹시? 어디에서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여기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겠네.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네. 슬립의 뜻이 뭔데? 자다. 그러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투유. Do 그러면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한 200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해서 그래요? 아이씨, 오케이. 틀렸어. 계속해서. 예? 아, 계속해서. 밑에 거요? 예. 더 박스인지 퓨어 더 뮤트. 그 박스는 채워져 있다, 훅으로. 아, 박스라고 했네, 나도 모르겠네. 상자네. 오케이, 그래서 dirt 6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무엇으로 그 박스는 채워져 있니?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옆에는 What did the box share? 아닌데 잠깐만. 오, 이것도 이상하다. 기대는 맞는데. 채워져 있니? 있니? What did the box fill with?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한데요? 이렇게 가죠? 모르겠다. 당연히 틀렸고요. 대박. 이즈로 해야 되네. What is the box is filled with? C. 이상하다. 패드하고 있어, 필드 너는. 뭐? 이거 배웠지? 예. 이거 무슨 뜻이야? 뭐하니, 재빈이는? 남의 거 되게 관심 많아요. 채워져 있다. 이거 단어할 때 했지? 예. 자, 얘는 무슨 뜻인가? 그럼. 채워진 채워진 무슨 시야? 어떤 자, 모든 동사 하다시는 3단 변신하는데요. fill은 3단 변신이 fill, filled, filled 이렇게 합니다. 얘를 동사의 원형, 얘는 동사의 과거형, did가 들어있는 형태.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뭐 바뀐 무슨 시라 했어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얘 뜻이 채우다고. 내가 얘를 얼음으로 가득 채웠어.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얼음으로 가득 진다라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채워진이란 말이 채워진다가 된다고요. 윗의 세 가지 뜻. 함께 어머와 함께 아 미친 무엇을 가진 또 무엇을 사용하여 이것도 알아둬라 했습니다. 여기서 with의 뜻은 it, 무엇을 흙을 사용해서 그 상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가이즈 얘는 이 녀석이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지. 채웠었다, 상자가 채웠었다 얘기하고 싶어? 응? 상자가 채웠었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네.
박스 필드. 뭐 상자가 돌아다니면서 뭘 채우는데? 아니야. 상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흙을 채우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상자가 채운 거야, 채우는 걸 다 한 거야. 당했어요. 그래서 입장 밖에 어떤 시 쓰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네. 예, 그래서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 뭐라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랬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지금 할로윈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해피 할로윈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지. 누가 말했죠 그걸? 아까 그 고민이가. 그래 안 그래 박재민? 네? 어? 너 아무 상관 없어? 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빼빼를 못해요. 아이. 오케이, 나 계속해서.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뜻은? 나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거울 속에서 그걸.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시가 너무 길어져서 뒤로 온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이 외국어랑 달라서요. 어떤 점이 다른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 뒤로 안 간다고요. 예, 앞으로예요. 읽고 뜻? Lots of story about me. Lots of story? 즉 무슨 뜻이야? Lots of stories about me. 나의 많은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지만 앞으로 오면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 myself in the mirror는 뭔 뜻이겠어? 거울 속에서 나는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자 어떤 시에는 꾸며주는 말이 있겠지. 아, 얘가 그걸... 꾸며주는 건 누굴까? in the mirror가 꾸며주는 말은 myself. 어? 그럼 myself in the mirror는 무슨 뜻이겠어? 거울 속에서 나 자신.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을 이야? 응? 응? 거울 속에 있는 아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대요. 어떤 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거울 속에 있는 야, 이제 눈치챌 때도 됐어. 이런 거 관찰하면 어 이거 한두 번 하냐? 어? My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서는 뭐 거울 속에서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들어가면 나 자신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아니요. 어? 거울 속에서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거울 속에 아니요. 일단 들어가 볼래? 아. 어? 거울 속에서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며. 아니요. 일단 들어가 봐 거울 속에. 아니요. 어? 거울 속에 아니요. 있는 나 자신. 어떤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 거울 속에 비친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 이거 원래 니들이 다 끊어있기 발견해야 되는 건데. 니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끊어있기 다 해줬어 그냥 어, 누가 다 어, 누가 다도 다 찾고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이거 안녕하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럼 이제 듣고 싶으면 무엇을 나도 볼 수 없니? 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t you see? 뭐라고? What? Can't you see? 오케이, 너는 뭘 못 보는데? What can't you see? 뭐라고요? What can't you see? What can't you see? 했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Can't not. 양념씨 can't. 오케이, 뭐하니? 너 그러면 시험 준비하고 시험 쳐. 이게 20일이 맞으니까. 어? 어? 맞지? 21 하고 어디야? 오케이 나 계속해서 I really hate girly 그 뜻은? 아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을 오케이 gir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really hey. Hey, A2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Hey. Hey, 뜻이 뭐길래? 싫어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What do you really hate? 내 뜻은? 나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I really hate garlic.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또다시 두.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내 뜻은? 사람들은 이 맛있어 보인다. 베리의 뜻은 없나요?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헤이, people's sna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헤이, hey, 그러면. 아, 영어예요? What? Delicious가 맛있는 영어. 혹시 룩이 보다인데? 보다 보이다. Do you? 어? What do you? Look very delicious to you. 이상해. 어, 틀리셨고요. 예, 지우님. 예. 어. 여보세요. 아, 예, 전화 놓겠습니다. 예. 예. 어. 자. 선생님이 왜 자꾸 그림을 그리겠는지 신기. 기네요. 룩 뒤에 어떤 시험에 무슨 뜻이라 했어요? 룩 뒤에 어떤 시험에? 하다시. 네? 네? 룩 뒤에 어떤 시험이란? You look happy가 뭔 뜻이야? 도저히 너 하다가 내가 화장실 오줌 싸겠다. 예. 뭐가 틀렸는지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림을 해놔. 아니, 가지 마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고민한 결과는? 어, 안 했는데. 어, 왜 안 했어요? 그렇네요. 어리지 않을까요? 너 30분째다. 좀 이따 다시 하자 너. 아니요. 얼. 좀 이따 다시 해야 되겠어. 아니 이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생각하라니까 생각 안 했다며. 내가 시간 안 줬냐? 응? What are you very delicious? What are you very? What are you look very delicious? Yeah.
해. 누가 사람들의 목이 다 보인대. 사람들의 목이 보인대. 어? 어떤 보인대? 매우 맛있어 보인대. 자, 이거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게 궁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다 맨날 뭐 너는 맨날 밥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래? 어? 뭐 가르쳐줬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런 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 이거 또 나왔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난 모르겠다. 생각은 네가 해라. 선생님 네가 생각해라. 나는 생각 따윈 안 할랜다 이런 태도야.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뭐 그러면?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어? 뭐라고?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아, 무슨 뜻인데? 무엇이 맛있어 보이니 너에게? 여기 도대체 유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데? 어? 그게요. 너 무엇을 보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냐? What do you look at? 하고 싶어? 뭐, 말도 안 되는 걸 끄집어내고 있어. 오늘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요. 뭐할때 배워 가르쳐줬어? 무엇이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 살고 있냐? 했어? 안 했어? 아까. 어? 했어? 안 했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금 가르쳤어.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이에요. 많은 박쥐? 무엇이 너랑 같이 살고 있냐? 누가 다 해서 이걸 보고 주어라 그랬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이게 what이나 who로 바뀌어버리고 여기 숨어있던 두가 what이나 who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감히 여섯 가지 질문을 뛰어넘으려고 그래? 묻는 말인데? 뛰어넘어가는 게 원칙인데 못 뛰어넘어간다고. 그리고 단수 취급하라 그랬어. He, she, it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어. 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어요. 에이, 찝찝하게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자, 한 50분 정도 얘기했는 거 이제 이것 좀 해. 응? 그치? 세빈이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